1년씩이 어느 정도 돼요? 아, 이제 대단한 거지, 김윤이. 아니! 1년이라고 해서. 작년이라고 어떻게 달라요? 아니, 내가요? 아니, 진짜 궁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하니까. 아니, 맞지. 알겠습니다. 1년씩이 어떻게 돼요? 1년씩이. 액수를 말하라고요? 예, 액수. 먼저 까봐요. 먼저 까봐요? 저걸 1년에 골프공 10방.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숨기잖아요. 네. 저도 뭐 자랑한 적은 좀 없지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좋은 집에 살고, 네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 모습이 많은 연예인이나 가수 지망생이나 이 엔터테인먼트를 그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네.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금융 전문가만 돈을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들도 그렇게 보면 미국의 100분의 1도 못 벌어요. 미국 연예인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탑인 연예인은 그만큼 잘 사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배용준 씨가 몇백억을 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승철 씨가 여기서 그럼 액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액수요? 네. 액수를 여기서 공개하면 저 케이블 되지. 공개해보세요. 아, 왜 케이블 되지? 공중파에서 무슨 수입을... 아니, 배용준 씨도 얼마 벌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1년에 뭐 얼마 벌고 이런 게. 한 번에 한 번씩 케이블로 보내네요. 아니, 왜? 이거 뭐가? 또 나한테 화를 내요. 나를 견제. 나도 메이저 있어. 이상하게 이게 뭐가 있는데 아니 이승철 씨 어려 시나리오가 있어 이거 어려운 선배기는 어려운 선배는 같은 게 너무 어려워하네. 그러니까 내가 막 혼자 한다니까 무슨 나보고 뭐야 막 이러고 그러는 건데 김구라 씨도 구방 선생님 오는데 구방 선생님이 여기 나오세요 근데, 라디오 스타에 네 나오냐 힘들잖아요 이거를 해도 힘들잖아요 아, 아니 승환 형이 한 살도 많은 승환 씨 막 하면서 변진섭 씨는 제가 좀 편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승환 형한테는 있는다 내가 아니 그럼 이승철 씨가 막해. 이승철 씨가 뭐 후배한테 뭐 무섭게 하고 이런 적이 있나 봐. 아니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싸움 못해요. 은근히 싸움 못해요. 조인 두 때리고 그래요? 아니 예전에. 조인 두. 예전에 이거 봐 옛날 같으면 거기서 한 마디 치는데 여기서 또 이승철 씨 보호하려고 조인 트가 뭐야 이거 왜 그래? 아니야. 아니 근데 이상하게. 아니야. 이게 뭐가 있는데? 오늘. 이승철 씨 어려워. 예전에 시나리오가 있어 이거. 가수들이 이게 어려워하네. 그런 이 스튜디오가 좀 어려워요. 뭘 어려워. 일산이랑 스맥이 안 맞나 봐. 일본 문화생활은 본 자체가 어려운 거죠. 정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원래 숫기가 없어. 사람 저 낯을 가려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 잘 못하고 그런. 아실 게 없어서 그래. 자, 감성 발라드의 지존. 무여곡절 인생사도 음악으로 용서시킨. 살아있는 노래의 장인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승철 씨 옛날 노래가 좋아요. 네. 모든 분들이 너뿐이야, 자기가 뭐라고. 젊었을 때의 노래에 그 추억이 신기한...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저 본인생 최고의 노래로 꼽는 노래는 뭐예요? 희야죠. 희야. 아무리 좋은 신곡이 나와도 희야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희야. 20몇 년 차이 나는 우리 후배들이 소녀시대를 리메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기요, 소녀시대를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네. 소녀시대가 리메이크 그러니까 소녀시대 그 노래를.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옛날에 마야도 리메이크 했는데 아, 마야 느낌하고 요번 느낌하고 좀 틀리시죠? 마야는 락이었고요. 그죠? 그렇죠. 네. 소녀시대는 아주 상큼한 댄스. 어떻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소녀시대 꽤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마야는 마야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제가 네. 소녀시대를 리메이크를 하겠다. 근데 욕보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주실까요? 근데 저는요 네. 이게 뜨겠냐 안 뜨겠냐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박명수 씨랑 제가 듀엣도 했잖아요. 아, 맞아. 아.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친구가 제가 방송활동 쉴 때 계속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승철이라는 이름을 아, 그 흉내내면서라도 계속 아. 은연중에 알려주신 계속 거예요.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네, 잊혀지 않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노래 듀엣 같이 해준 거고 흰구라 씨가 만약에 욕 버전 하신다. 근데 그게 나이트클럽이라는 데서 케이블에서 대박이 났다.
어, 땡큐죠. 아, 야, 역시 마인드가 좀 이렇게 그렇죠. 깨어 있으세요. 아, 마인드가 예.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 그럼요. 네, 이거 좀 해가지고 쓰는데 마인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되는 게 좋아요. 자, 네. 그럼 말이죠. 우리가 이승철 씨 하면 정말 그 주옥 같은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승철 씨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한 소절만 이렇게 불러요. 아, 주크박스. 네, 주크박스. 딸깍 팥빙수.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그 가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거기 인터넷 들어서 팥빙수를 검색하면 조리법이 나옵니다. 그대로 먹는구나. 네. 그대로 썼구나. 그대로 썼어, 그대로. 한동안 팥빙수라고요. 참. 네. 어저께 공 네. 해갖고 목이 좀 안 좋은데 이해하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안, 그래,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오, 역시 정말. 회상원. 와, 아, 회상 진짜. 아, 그렇죠. 진짜. 그 옛날 하늘 바랄 때. 야, 이건 좋아요. 엄마. 아, 나 초등학생인데. 되고픈. 나 진짜 엄마 되고 싶었거든요. 그 하얀. 아, 그때가 나요. 아. 그대가 나에게 말해왔던 얘기 안녕이라고 말하지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넌 또 다른 나 세상 끝으로 그래, 이 노래 좋아. 버려진 나를 어느새 넌 다독거렸지 딸깍 말릴 거 지쳐 쓰러지면 야. 되돌아가는 비와 당신의 이야기 사랑해 딸깍 사랑해 소리쳐 소리쳐 예 야 뭐야 소리쳐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 베이로시 노래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기 저 아니 아니 오늘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승철 씨 좀 도전 봤어요. 지금 우리 라디오에서 좀 위험하겠는데. 뭐 베이로 얘기 나오면 뭐야? 아니 소리처럼.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뭐 노래를 그 명곡들을 많이 또 들었잖아요 순식간에. 네.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대신에 잠깐만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한번 피아노로 한번 끊어보죠 저희가. 어저 창을 좀 풀어보세요. 네 사람 중에 현주 한번 야. 갑자기 약발로 온 것 같아. 아니 윤현 씨, 집에서 자꾸 먹을래? 이걸로 작곡해? 네, 아닙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이걸로 작곡해? 잠깐만, 이걸 많이 불어서 입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내 입에 쏙 들어가네? 자꾸 이제 입을 왜? 이게 아니야. 저희 실력을 먼저 어디까지 올라가나? 어디까지 올라가나? 참 네. 어찌됐든 요거부터 하나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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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 명씩 합시다. 왔다가 보면 예? 되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먹는 판데요? 아, 알겠습니다. 라 시 달라. 어, 저도 그건 안 올라가는데? 이건 힘들어요. 네, 제가 보기엔 남자 가수 리프는 라, 네. 시. 시! 이 정도, 예. 네. 어, 저는. 오. 시! 달라는데. 그냥이야. 미!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고음왕. 올해 고음왕. 우리. 이런 왕도 있어요? 신정하시, 예. 호망, 정자왕. 뭐 다 있네요, 저희. 왕을 두 명이나 보여하네요. 그냥 곁에 둔 헤어만으로 다른 세상도. 어, 나 지금 미치겠네. 이게 타고난 건 아니면은. 예. 저는 이 황금화정에서
맞아, 매력이 뭔가요? 예. 얼굴 때 변한다. 굳이 앨범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에필로그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 아내와 딸을 그 위해서 인상적으로 좀 인상 나누셨어요. 저는 많은 남자들에게 연상 좋더라라는 얘기 많이 해요. 아하. 와이프가 이제 두 살 연상이잖아요. 네네. 피해질 줄 알아요. 굉장히 예민해졌을 때 뭐 짜증을 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싸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치면. 잘 참아줄 수 있고 저보다 다른 쪽의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커버해주는 방향이 일단 뭐 완벽한 영어를 하는 점. 제가 여기서 공연하고 있을 때 4월 달에 먼저 가서 녹음실이랑 아, 그런 거 다 스튜디오 알아보고. 세션맨들 전부 다 섭외 다 해놓고 우와. 예약 다 해놓고 와서 저는 가서 음악만 딱 하고 자기, 근데 제가 미국 면허증이 없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운전해서 기사 다 하고 야, 뮤지션의 부인으로서 최고 그렇죠 최고네, 네. 부인은 뭘 보셨어요? 저는 그때 뭐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괜찮네? 이래서 그냥 결혼하게 됐죠 나이 차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네. 돈을 같이 나눠 쓰는 게 제일 불만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본 돈을 집 사람이 쓰는 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괜찮아요. 좀 그럼 애도 낳았는데. 아니 지금 또 이제 애가 좀 벌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애도는 안 빼서 애도는 안 빼서 제가. 우리 그 에필로그에서 이혼 남녀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16살짜리 딸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저는 마음을 열어도 애는 사춘기잖아요. 약간 어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이제 아빠라는 소리도 하고 처음엔 아빠라는 소리도 안 하고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색하니까. 그렇죠. 어색하죠. 텔레비에서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라고 나타났으니까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가수라는 거 알고 노래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 딸애는 동방신기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같이 안 따라준다든지 좀 어색해한다든지 하다못해 컴퓨터에 엄마랑 찍은 사진 두 개가 이제 메인 화면에 떠 있으면 섭섭하지.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는 사랑하게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혼한 그 아이가 있는 싱글 남녀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모든 걸 다 사랑하게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그 정도로 제대로 보이죠. 아니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농담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아 그럼요. 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네. 항상 인생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에 황제라는 말 신트고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너무 많아. 뭐 한나라에 이렇게 황제가 많아. 그게 라이브 모르겠지, 황제, 발라드 황제, 미사리 황제. 맞아. 미사리 황제. 이준토스가 그분들에 대한 명칭을 제대로 좀 정의를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은 라이브의 연산군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연산군은 뭐야.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발라드계 뭐 장군이다든지. 라이브의 뭐 저기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결론은 뭐냐면 황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황제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정리를. 정리하지 말고 그냥 갔어요. 뭐 정리를 내가 왜 해요? 라이브의 사투. 그래도 해주세요. 라이브 이방하려고. 아, 개그계 이방이에요. 그럼 이 다섯 명 중에서 진짜 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용필. 누가 이견은 안 될 거예요? 표값은 누가 더 비싼가요? 조용필. 왜냐면 연령대가 높잖아요. 팬층이 두껍고 전곡이 히트곡이잖아요. 조용필 씨 공연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40곡을 하시더라고요. 멘트도 안 하시잖아요. 이건 말이에요. 뛰어들기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도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그렇죠. 윤종신 씨만 좀 발라드계 뭘 것 같습니까? 딱. 이 친구 발라드도 아니고 발라드라고 묶기에는 뭐 이상한 거 뭐가 있고 아, 이상은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예. 가요계 뭡니까 가요계 가요계 뭐 같아요 가요계 잡상 약간 좀 그걸 좀 케이블답지 않게 느낌은 통했죠 통했죠 약간 퓨전 퓨전에서 퓨전 백화점 가요계 백화점 가요계 동대문 아 가요계 저 갑시다 연세점 풀어내봐. 올려놨다. 내가 재료를 드렸으면 두 사람이 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뭐야. 이승철 씨는 애칭이 루이라고. 아니, 영어 이름이 루이. 일본에서 판냈었잖아요. 네. 네. 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잠깐 비엔나에 좀 있었어요. 아, 소세지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커피요, 커피.
하고 말고 이렇게 소세지 진실이 그래. 우리 연초부터 이렇게 떨어뜨려도 됩니까 우리 프로? 소세지는 네. 프랑크지. 나도 모르게 나오네. 그렇군요. 아, 영어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예, 한번 없어지네요. 윤종신 씨는 영어 이뻐요 루이. 저는 고등학교 때 회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때 제레미로 제레미. 오야. 오야. 어, 안 어울려. 제레미. 근데 친구들이 그 요구를 쓸 때 쓰더라고. 이런 제레미 그런 거. 제레미. 저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1년 있었잖아요. 어, 맞아요. 살았잖아요. 네. 아, 크리스. 크리스. 어울려. 크리스라고 불렀어요. 크리스 어울려. 아, 크리스. 네, 어울리죠. 네. 미국 사람들이 네. 나보고 크리스로 지어줬어요. 네. 네. 좀 크리스 느낌 나요. 크리스. 알죠? 크리스, 크리스 느낌? 크리스 느낌. 네. 어. 그게 그런 식한테 영어 이름 붙이면 뭐가 좋아요? 저 있어요, 하나. 있어요? 에리카. 에리카. 예. 아, 여자 그, 이름이잖아요. 아, 그 사고 났을 때 빨리 달려온다는 에, 에리카. 자, 올해 계획 어떻게 되세요? 계속 주말마다 투어고요. 주말에요? 네. 올 3월까지 이제 정기 투어가 끝나면 5월부터 다시 미국 투어 갔다가 아, 다시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 돌아서 다시 한국 투어 시작돼요. 아, 계속 투어 일정. 네, 공연 갈 때 그 와이프는 동행합니까? 그럼요. 어, 항상 동의합니까? 이게요. 예. 없을 땐 몰랐는데 있다 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 임신 중이라 그 몸이 무거울 텐데 동행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본인이 네. 궁금해서 못 견뎌요. 아~ 공연장이 어떻게 되나 뭐 노래 어떻게 잘하고 있나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러면 아, 이러다가 저기 공연장에서 애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 그렇게 좀 다니시다가 그렇죠. 해외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 그러다가 그것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본적이 대한항공이 되나요? 어느 항공이 되겠죠. 남자 어, 무슨 항공? 그런 거. 뭐 이제 좀 있으면 또 애들 태어나는데 지금 딸한테는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물론 친아빠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결혼할 때는 손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한국으로 데려오자고 한 것도 제가 제안한 네. 건데 왜냐면 우리에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시간들이 그만큼 짧잖아요 남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빠. 딸한테 뭐 용돈 같은 거 많이 주십니까? 네, 전 좀 주는 편이에요. 네, 어, 많이. 어, 그래요? 아, 제가 뭐 꼬실 게 그거밖에 없죠. 그거랑 연예인들. 어. 그러니까 동방신기 공연 가면 대기실 들여보내고 사진 찍게 하고. 오, 그렇지. 그런 거에 이제 좀 재밌어요. 이승철 씨와 함께인데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라디오 스타.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얘기하고 네. 그냥 편안한 분위기. 탕추적인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 아무 이렇게 그 특별히 개성 있지는 않아요. 시간 한번 해주세요. 자, 라디오 스타의 공식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씨에게 그 술이란 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술. 친구 같은 존재죠. 친구. 아, 예. 아 진정한 씨가 근데 약간 지금 얼었어. 술 잔 딱 했는데 진짜 이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바꾸나 봤어. 원래 술이라 이러고 있는데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인생에 잘 안 있었어. 있었어. 인생에 살아만 안 하잖아. 굉장히 어려워하네.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요. 오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저기한 게 두 분이 너무 어렸어요. 사실은 저 어려운 선배긴 하죠. 어려운 선배니까 너무 게 어려워하네. 네. 자 우리 이승철 씨에게 음악이란 뭡니까? 인생에서? 인생에서? 방송이 좀 그렇게 어렸어. 잘 나가다 좀 세게 던져봐요. 분량 모자라서 이게 마지막 공식 질문. 오케이. 마지막. 예, 이승철 씨에게 음악이란? 어 의무감이죠. 사명감이에요. 아. 예. 저는 불교를 믿는데 보시하는 느낌으로 노래를 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행복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남원관세음 보살을 외우고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에게 제 노래를 들어서 행복하시다면 예,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의무감이자 사명감. 이야, 불교시군요. 예. 아, 그럼 승려는 좀 할인이 됩니까? 무료죠. 이 분위기가 야. 너무 어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승려 이렇게 하면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아, 이 사람 내가 문제였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이거 오늘 녹화가. 야, 아. 야. 자, 시끄럽고. 자,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마무리해야지. 아, 자.
나가서 한잔 합시다. 아. 아. 그래 이거 한번 먹어야 되겠어. 어. 먹고 내가 지갑에 손 좀 대려. 내 지갑 찾으러 우리 집에 와요. 마지막으로 이승철 씨의 속풀이송 들으면서 저희는 아, 새해에도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말을 해도 사랑한다 속삭여도 너는 없어 내 가슴에 한숨만이 또다시 널 찾아봐도 그렇게 널 찾아봐도 나의 곁엔 사랑했던 추억만이 남아있어